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11월 16일 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인데 어저께는 수능 길게 보면 12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어저께 수능을 또 치렀는데 모든 수험생들 성공을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여러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짚어가자면 미국 중국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중국 관세전쟁 타협안을 위한 막판 조율을 지금 하기 위해서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에 미국이 상당히 또 반등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또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 시총 5위 종목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우선주를 빼고 나면 거의 4위권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5위권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일어났는데 거래 정지 일어나기 전에 12일과 14일 사이에 개인의 매수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987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한 개인의 매수 자금으로 보여지는 거고 펀드 들었지 않습니까? 펀드에서 만약에 개인들이 자금 받은 것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갔다면 그 규모는 커진다 그러는데 개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21.52% 되고 주주는 8만 175명이 된다는데 그죠?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상향한 거 위주로 하셔라. 우하향하고 반등 강하게 나온다고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서 끝내주게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밑에서 자 보죠. 그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 채팅방에도 이거 들어가 손절한 분 계시죠?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22% 빠진 거 그 다음에 먹으려고 뭐 먹을 거 있다고요.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분이 잽싸게 매도 안 했으면 그냥 끝장난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지 마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니는 왜 했는데? 저는 여기 위에서 했거든요. 저는 여기 위에서 했다고요. 그리고 55만원까지 딱 가고 팔아먹고 안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5% 딱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포트폴리오 마이너스라고 손절 안 하는 분 계신데 대단히 매우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반성하십시오. 안 던지면 올라갈 것 같아요. 노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좋습니다. 효과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버틴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올라갈 모양이 있는 주식을 사야 올라가는 겁니다. 아침부터 흥분하고 있네요. 열받아서 그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많은 우리 지금 채팅방에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팔기 전에도 벌써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던졌다면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젠이 요새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삼바 안 파는 거 아니에요 혹시? 러시아에 있는 안나 어떻게 된 겁니까? 소식이 없네요 그죠? 계속 소식이 없으시면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4개국 동시 접속 중 저거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새로운 분 오신답니다. 3개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도 한 분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호주는 확인됐으니까요. 자 상당히 바이오주 때문에 멍든 개인 투자자들 많다. 닥터케이는 바이오주 추세 깨지는 순간 던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니까 한번 앞쪽 방송 한번 돌려보시고 진짜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브렉시트 영국이 EU 탈퇴하는 거죠. 협정 초안을 제시했고 영국의 강요 사태 그리고 총리 불신임 요구 등등 때문에 유럽이 좀 혼조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달러 유로 달러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달러 강세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면 유로가 약세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은 급등 이후에 뭐 반락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유럽은 반등을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FOMC 11월 성명서 보면요 금리 동결하겠다고 나왔죠. 맞죠? 그러나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는 가져가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죠.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좀 찝찝하면 챙겨봐야 됩니다. FOMC.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그 뉴스 올라온 거 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올린 분거못 믿는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발표했다 아니면 할 예정이다. 그게 헷갈렸어요. 누가 좀 양양아 FOMC 11월 발언 예정이다 아니면 금리 동결이다 확실한지 안 한지 좀 검색 좀 해보고 올려줘. 잠깐 나 지금 시간 없어. 자, 다우존스 전일 0.83% 상승. 야, 사실 좀 많이 밀려가 좀 걱정했거든요. 피보나치 조정대인데요. 618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라고 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다행히 장대 양봉으로 아랫골이 있습니다만 끌어 땡겼죠, 그죠? 굿입니다. 자, 나스닥도 618도 훼손하고 강하게 밀렸는데 강한 양봉으로 전일 음봉을 많은 모습이니까 오늘 추가 상승 나온다면 양호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4%로 20일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 그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유럽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0.52% 하락 중입니다. 여기를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자, 전일 중국 상해 1.36%로 강하게 60일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앤드 미국 반등세 계속 나오면 양호하다. 매우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동시효과 잠깐 체크해 보죠. 그래, 타비. 타비는 대표 선수잖아. 묵묵하게 대표 선수의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보냈지. 레이첼 킴이야. Good morning. 여자분이에요, 레이첼이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오늘 반등, 반등이라긴 좀 그렇죠. 급등 이후에 조정받았는데 다시 추가 상승할 모양이고요. 오늘 올라갈 것 같아요. 저 올라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야, 지수 개판이니까 다 뜬집시다 했습니까? 오늘 0.7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닥터K 3일 전에 올라갈 것 같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지금. 어제도 올라갔고. 야,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아, 유희열 말고. 정말 짜릿짜릿함을 느껴요. 셀트리온 상승 출발 아직까지 예상되고 있고요. 그냥 퍼펙트하게 들어갔습니다. 거의 만원 대, 만원에서 8천원 정도 수익 나고 있어요. 8천원 4% 아닙니까? 사자마자 4%. 개 물려가지고 오지 마란 말이죠. 왜 버팁니까? 사자마자 4%. 그끝 아니에요. 더갈수 있어요. 저는 한 6%에서 7%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라는 것 같다. 레이첼님, 문의 주셨던데 답글 못 달았는데 실시간 하루에 한네번 해요. 세네 번 하는데 최근에 장중 스팟을 좀 원활하게 못한 건 있는데 시간은 제대로 못 지켜도 거의 다 했어요, 최근에. 방송 시간대로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바쁜 일이 좀 생겼어요. 아침 방송을 하는데 장중에 좀 체크 많이 못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채팅방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지저항 다 말씀드려 놨어. 대 묻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다 이야기 해드렸어요. 자, 별이님도 어서 오시고 이주연님도 오시고. 자, 별이님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셀트리온 31만원에 제가 팔아라 했을 때 팔았고 예를 들어서 어저께 21만 천원에 사라 할때 왕창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억 만지겠죠? 몇십억인지 몇 억인지 난 모르겠지만 본인이 대주주를 하셨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은 분명히 세이브된 데 있으니까 더 빠졌으니까 2, 30억 세이브하고 들어가자마자 또 먹고. 야, 정권사 부장 잘라버려. 닥터K를 더 믿어.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고객이 팔겠다는데도 못 팔게 해가지고 손실 더 보게 만드냐? 아이고. 그래가지고 연봉은 졸라 받겠지. 아이고.
했어요. 욕 나와요, 사실. 자, 뻘겋습니다. 뻘게요. 그 무슨 노래야? 레드벨벳. 뭐 빨개 뭐 이런 게 있나? 양이야 잘 모른다. 어쨌든 빨갛다. 아, 가자. 오늘 가자. 닥터케이 두 번 연속으로 2%, 20% 아니고 2% 손절 때문에 포트폴리오 2% 두 번 손절 때문에 가슴 아파서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는데 이번에 제대로 만회 한번 해보자. 야, 저는 만회하고 명예를, 여러분들은 돈 좀 세봤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으로, 셀트리온으로 손가락 밑으로 꼽은 애들아 잘 봐라. 형 하는 거 좀 잘 봐라고. 아무 때나 아니면 계속 들고 가는 게 중장기가 아니야. 중장기 언제 한다고? 상승 초입에 해가지고 어저께 건철 형님이 남겼대. 상승 초입에 해서 목표치까지 내지는 추세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는 것이 그것이 중장기 트레이딩이지. 어떻게? 셀트리온 따지면 형이 알려줄게. 잘 들어봐라 얘들아, 손가락 밑으로 꼽은 애들아. 언제 한다고? 여기 이렇게 돌파는 여기서 사서 적어도 여기서 끝장내야 돼. 그게 중장기지. 여기까지 다 들고 왔다고? 반성 좀 해야 된다. 여기가 추세가 다 꺾이는데 뭘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토해내지. 39만 갔다가 지금 21만 8천원이다. 왜 내리냐 또. 아, 전일이네. 깜짝 놀랐네. 오늘 이거 아마 재수 좋으면 상당히 갈 가능성 있어요. 지금 뭐 동시효과 아까보다 좀 처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 빠지잖아. 중장기라고 내려가는 거 전부 패스 당한 게 중장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던, 요날 딱 제가 방송 보세요. 던지라 했는지 딱 보시고, 31만원. 그 다음에 사라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어저께 사라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여기서 딱 사자마자 올라가서 한도 안 빠졌어. 싸! Everybody! 샀어, 올라갔어. 장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립니다. 여기까지 22만 6천원권까지 노려요. 강하게 밀리면, 짧게 할 자신 있으면 끊어내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21만 3천원 여기권. 그렇게 못하겠다 들어가세요. 22만 6천원까지 들어가세요. 쉽게 던지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이제 쌈바가 거래 정지됐기 때문에 돈 들어올 때 셀트리온 삼행제 말고 크게 돈 들어갈 데가 없다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쌈바가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된다. 그런 거 다 분석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22만 6천원까지는 갈 수 있는 모양이다. 여기서 헤딩 심하게 안 하면 일부 물량만 청산할 거고 헤딩 심하게 하면 다 던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노립니다. 자, 상승 추세 안 깨지면 던질 필요 없어요. 여기서 헤딩 심하게 안 하면 다 던질 필요 없습니다. 잘하면 뚫고 올라가요. 여기서 강하게 부딪혔지만 잘하면 뚫고 올라가니까 쉽게 던지지 마세요. 저점에서 제대로 잡았어. 21만 1000원, 21만 2000원, 3000원에서 많이 샀어. 자, 그대로 상승합니다. 추가 상승합니다. 예야! 소리 질러! 예야! 1번 눌러! 예야! 아, 현대중공업도 갑니다. 현대중공업도 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여기서 받칠 거 예상했다 그랬어요. 길게 들고 갈 분들은 여기 깨기 전까지 홀딩. 17,000원 깨기 전까지 홀딩. 셀트리온.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하세요. 바빠요, 오늘. 여기 20일 가가지고 이 정도 모습,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가가지고 윗골이 살짝 따면 용서해줘. 그죠? 용서해주고 은봉으로 팍 쳐진다 싶으면 절대 가만 보지 마세요. 저항권입니다. 3분의 1 이상 던지세요. 그러면서 5분봉에
20일 정도 훼손하려고 하고, 아니면 장대목 막 때려주고 하면, 이거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3분의 1만 던지세요. 그리고 60일 더 쳐지잖아요? 또 3분의 1 더 던져. 그럼 3분의 1 남잖아요? 여차에 참 다 던져버려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 정도 훼손하려고 해서 3분의 1 던졌는데 더 잘 가잖아요? 그럼 들어가세요, 나머지. 아시겠죠? 알람 제가 안 보내는 건 아니고, 유튜브가 막 개겨요. 아,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자, 밀리지 말고 좀 가라.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여기 지키면 양호예요. 전고점, 그죠? 원래 1차 목표가 여기였어. 근데 뚫어버렸어요. 홀딩입니다. 여기 안 깨면 홀딩하세요. 21만 7천원까지 밀리면 이게 20일 막 퇴치할 거거든요. 20일 깨기 전까지 홀딩. 자, 현대중공업도 가고 있고. Say you, yeah. No problem. Don't worry. Be happy. Yo. 전고점까지 갈 수 있어요. 둘 다 플러스 나겠네. Say you라. 듣고 있냐? 양양아. 플러스지. 손절했다고 그 다음날 쳐다 안 보면 된다 했냐 안 된다 했냐. 다시 들어갔다 우리. 그지?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세 개 다시 들어갔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받쳐가지고 내려올 만한 자리에서 받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훼손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시장 체크 한번 해보죠. 자, 갭 상승해서 밀리고 있어요. 별로입니다 이거는. 아 참. 근데 20일 강하게 갭으로 돌파하면 좋겠다 했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었지만 갭으로 뚫었어요. 좋은 겁니다. 그죠? 갭으로 뚫었어. 벨이 굿이 됐어요. 그러나 기관 외국인 아직까지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 않네요. 이것은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그러나 선물 기관 외국인들이 끌어 당겨주고 있네요. 이건 좋은 거고요. 옵션은 별로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 갭으로 돌파한 것까지는 좋은데 유지하려면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와줘야 지속적으로 위로 강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2100 여기 라인이 강력한 저항대는 맞아요. 여기 강력하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이 깨져버렸거든. 그러니까 곤란한 자리에 와서 밀리는 건 당연한 건데 가능하면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채팅이 뭐가 그렇게 날라오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채팅이었으면 화납니다. 잠깐만요. 방송할 때는 방송 집중해 주십시오. 자, 프로그램 마이너스 300억 규모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3억 규모. 자, 환율 이거 아직까지 키우면서 안 해줬겠지. 시박 나오긴 나왔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환율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됐고요. 베이시스 양양아 그냥 한 번씩 체크하면 돼. 한 번씩, 그지? 베이시스라면 잘 알고 있지. 선물과 코스피 200의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라는 거는 선물이 높다, 그 작다는 거잖아. 그지? 한 번씩만 체크해. 그러면 돼. 베이시스가 얼마니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야. 프로그램 매매를 차라리 체크해. 그러면 돼. 프로그램 매매는 논다. 그지? 그거 체크하면 돼. 자, 고려아연 저 다 던지라 그랬어요. 언제 뺄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야, 이거 위에 있으면 안 되지. 요거를 셀트리온과 바꿔야지. 셀트리온 간다잉. 더 간다. 야. 죄송합니다. 야, 셀트리온 22만 7천까지 노린다 했습니다. 던지라고 안 했어 분명히. 제가 초단타꾼이기도 하지만 끌고 갈 땐 오일식도 끌고 가요 여러분들. 밤에 하는 거 크루드오일 보신 분 보셨겠지만 스캘퍼이기도 해요. 바로 대놔요. 그냥 사자마자 바로 매도에 대놓는 스캘퍼이기도 하지만 끌고 갈 땐 오일식도 끌고 간다고요. 그것은
시황 그리고 업종의 상황 이런 거 다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세트 간다 간다. 현대중공업도 간다 예야. KT도 가네 예야. 3400원 간다 그랬어. 삼성 엔지니어링 가면 돼. 걱정 없어. 아 간다 간다. 제 시나리오대로 했으면 손실 없어요. 그죠? 손실 없어요. 왜? 야, 효상아. 꺼져주세요. 말 바뀌기는. 뭉쾌 손실을 봐. 아이고 참. 손절한 적 있지? 그럼 손절한 적도 없냐? 아이고 손절한 적 있죠. 이런 부분에서 손절한 적 있어요. 어디 갔냐 이거? 셀트리온 여기 직전에 손절한 적 있어요. 손절한 적 없다 그랬냐? 참. 참. 골고루해요. 11월 13일 뭐? 11월 13일 뭐? 참. 됐고. 제가 한 번도 살아난 적 없었어요. 저 여기서 팔아야 된다 그래서 팔아야 된다. 여기도. 그죠? 뭐 11월 13일 뭐 어쨌다고. 똥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헛소리 고마워. 당신이 헛소리 해봤자 여기서 좋은 소리 할 사람 없어. 셀트리온 수익 난 사람. 수익 난 거 어저께 본 사람. 내지는 지금 갖고 있는 사람 7번 눌러보세요. 가고 있네. 근데 뭔 똥소리. 공부 많이 해라. 요 반말하면 안 되겠지. 좀 마음 같아서는 확 하고 쌍욕을 날리고 싶지만 참아야지 내가. 뭔 똥소리 하고 있어. 어저께 21만 1000원에 사라 해가지고 22만 3000원인데 12000원 올라가고 있는데 만원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뭔 똥소리야. 어이구 하여튼간에 꼭 삽질하는 애들이 있어. 물렸지? 물렸죠? 내가 대우해줄게. 물렸죠? 아이고 당신 물려가 있을 때 우리는 안 들어가. 그리고 이제 들어가 먹는다고. 22만 7천원까지 일단 노린다고. 6% 7% 먹는다고. 개 박살날 때 그대로 들고 맘 졸였지? 안 그런다고. 삽소리하고 앉았어. 말 바뀌었지? 이제 사자 그랬지. 사면 안 된다고 노래 부르다가 이제 사자 그랬지. 어저께 터나는 거 보고. 그럼 평생 뭐 안 사냐? 아이고. 내가 셀트리온 싫어하는 사람 아니다 그랬습니다. 살 자리가 없는데 들고 있고 매도 시그널 나오는데 들고 있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지. 여기도 올라갈 것 같은데 하고 사자 그랬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갔어. 됐고 말이 필요 없고 가지 있는 사람인데 못했지. 여러분들 셀트리온 수익 나고 나면 반드시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수익 났다고 잡소리 하는 애들 손가락 밑을 꼽는 병신 같은 애들한테 보여줍시다. 셀트리온 수익 났다고. 똥소리야. 지금 셀트리온 갖고 있는 사람들 몇 프로 올랐는지 올려보십시오. 21만 한 4천 되잖아. 그러면 만원 좀 안 올랐네. 한 4% 정도 올랐겠네. 야 좀 전 누구야 봐라 지금 올라온 셀트리온 플러스 난 사람도 지금 바로 여기 댓글에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몇 프로 수익 났다고. 효상 왕효상 이름이니까 그냥 부르면 되지. 왕효상 잘 봐라고. 말 바뀌는 게 아니라 전략이 바뀌었다. 아이고 말이 바뀐 게 아니고 전략이 바뀌었다고. 전쟁하다가 뒤질 거 뻔히 알고 그러면 적군이 100만 명이 돌진하고 있는데 중공군이 우리나라처럼 6.25처럼 몰고 오는데 그대로 있냐? 다 뒤지냐? 후퇴해야지 후퇴. 후퇴가 뭐냐? 손절 내지는 매도. 낙동강에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한 다음에 돌격 앞으로! 전략이 바뀌어야지 뭐 똥소리야! 등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이 바뀌었냐? 전략이 바뀌었지. 팔겠다. 들어가지 않겠다. 팔아야 된다.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전략에서
이제 매수할 만하네. 그게 바뀌었지.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째진 입이라고. 아니면 당신 사이트 올려놔. 채널. 그리고 당신이 분석해가 올려놔봐. 한번 보고 들어가. 잘하면 내가 배울게. 헛소리 찍찍 날리지 말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1차 목표치 인근 비슷하게 왔어요. 현대중공업 간다 그랬어. KT도 플러스네. 야 효상아 보이냐? 효상아는 뭐 제끼자. 뭐 내번 나이 많은지 작은지 모르니까 수익 난거 보이냐고. 잡소리 하고 있었어. 씨. 말이 바뀌면 뭐가 말이 바뀌어. 전략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에서 매수한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텐데 잡소리를 날려요. 아이고. 왜? 양이 왜? 아침부터 열받게. 씨. 야 너 남이의 좋은 일 해봤냐? 나 무료방송인데 잠 못자 이 등신아. 확씨 밤새도록 1시간에 한 번씩 깬다고 어떻게 될까 싶어서. 아니야 모르지. 어이구 씨. 내 회사 가야 되는데 나 사업체 있어. 찌질인 줄 알아? 차 50대 갖고 있어. 어이구 씨. 근데 1시간 늦춰가면서 간다? 방송한다고? 왜 그런 줄 알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눈물 흘려봤기 때문에 내 네 눈 딱! 내가 눈물 한번 닦아주겠다고 시작한 방송이야. 잡소리 하지마. 쌍욕이 나가는데 진짜 참고 있어요. 올라가면 와 좋네요. 그만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하고 좀 안 맞거나 말 바꿨다 생각하고 가만 찌그러져 있으면 되지. 뭔 말이 많아. 잡소리 내서 관졌어. 씨. 왜 여기서 들어가면 먹었냐? 아이고 그게 잘한 거야. 아이고 그럴 리가 없겠지. 박살났겠지. 여기서 들어가 먹을 줄 알면 내 방송 뭐하러 듣고 있냐. 혼자서 잘 먹고 잘하면 되지. 잘한 거냐 이게. 여기서 들어가 먹는 게. 아이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더 잘한 거라고 하는데 맞냐 물어봐라. 그게 더 맞을 거다. 왜? 그 앞에는 추세가 꺾여 있거든. 이렇게 꺾여 있는데 들어가 그게 잘했다고. 노. 딱 받쳐놓고 다 돌려놓고 여기서 들어가 먹네. 됐지 그러면. 다락방님이 왜 찌그러져 있어요? 다락방님한테 한 이야기 아니에요. 쓸데없이 디스한테 한 거예요. 다락방님은 너무 그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좀 스스로 그 분위기에 처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말은 힘이 되고 씨가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님 공부 좀 하시면 초대할 겁니다. 채팅방 공부는 왜 안 하십니까? 댓글에 댓글 달 줄 모른다 그러면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세로로 딱 세우고 오른쪽에 보면 세로로 딱 세우고 밑에서 위로 동영상 쫙 올리면 댓글 다는데 나와요. 주식 기초 강의 보시고 댓글 달아주십시오. 초대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팀으로. 다 그렇게 만난 분입니다. 이야 현대중공업 간다. 4.69 이거 돌파할 것 같아서 던지지 마. 양양이 알겠어? 홀딩 전고점까지. 야 양아 돈 좀 세보자. 야, 씨. 야, 효상아, 보이냐? 내 포트폴리오야. 보이냐? 이거 전부 뻘겄네. 어떡할 거야? 너 포트폴리오 전부 뻘게? 내 거 전부 뻘겄네, 내게. 어떡할 거야, 이거. 아, 그래도 헛소리 넣으냐? 방송 좀 돌려보고 이야기해라. 헛소리 하려면. 잡소리, 그냥 주댕이에서 나온 데 씨부리지 말고. 정보 좀 넘어갑니다. 외국인, 플러스 돌아갔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 그러면서 기관도 같이 들어오면 벨이 굿입니다. 현물을 땡기고 있어. 갭으로 상승했어. 밑으로 처지는 척 하다가 다시 땡겨 올려. 벨이 굿입니다. 여기서 선물 매도 때렸던 애들. 왜? 자, 와, 너무 많이 올랐네. 2억이 너무 크네. 20일까지 조정 안 받겠지 하고 매도 때렸던 애들이 안 걷어들이면 계속 쭉 더 갑니다. 그래주면 땡큐입니다. 누가? 선물 매도 때리는 얘 있네. 개인들. 그죠? 많이 올랐거든. 스트레이트로. 한번 빠지겠지.
메롱하고 올라갑니다. 여기 2,000계약, 3,000계약으로 마이너스 계속 늘어난다,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플러스 들어온다. 베리굿입니다. 자, 우리는 주도주 포트폴리오 들고 있어요. 갑니다. 더 가요. 더 갑니다. 외국계 들어온지 체크할 겁니다. 셀트리온.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핵심 아닙니까? 바이오에. 하나가 작살이 났어. 거래정지가 됐어. 펀드는 운용할 때 바이오면, 발음 그렇네. 바이오면 바이오, 바이오의 비중을 예를 들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뭐 10%를 유지하겠다 아니면 20%를 유지하겠다.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이오, 삼성 바이오가 빵꾸 났어. 그럼 그냥 10%를 그만둔다? 아니라고요. 대안을 세운다고, 대안을. 그 대안이 뭐가 될수 있다? 셀트리온.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냥. 먹고 있어요. 안 던져야지. 언제 던진다? 여기 20일 가가지고 받치는 모습 나올 때 던진다. 아시겠죠? 그리고 5일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돌파가 아니고, 5일을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서 음봉이 크게 처진다. 그때 3분의 1 던지세요. 그리고 여기를 지지하면 그대로 들고 있고, 이평선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들고 있고, 여기 또더 처진다. 강하게. 또 3분의 1 던지세요. 반등 넣어줘. 자신 있는 사람 들어가세요. 그게 치고받고 치고받고 분봉 매매예요. 그리고 또 고점 부위에 22만 3천원, 4천원 밀린다 싶으면 던지세요. 야, 장난하냐? 말로 하냐? 아니거든. 밤에 보여줬거든요. 그죠? 그걸 못해서 못하는 거지. 할 자신이 없고 해낼 경험이 없고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할줄 아는 사람 할수 있어요. 양양이는 할수 있잖아, 이제 조금은. 그죠? 그렇게 핵심 고점 부위로, 단기 고점 부위로 저항권 인근으로 가면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분석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처지는데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요. 딱딱딱 챙기시라고. 적당히. 이제 인근까지 가고 있어요. 인근까지. 자, 어디 인근까지?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인근까지 어느 정도 왔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탄력이 좀 떨어져요. 그냥 말 맞추기입니까? 아니에요. 말 맞추기 아닙니다. 저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여기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진짜 열받네. 아니, 뭐, 말 바꾸냐 하면서 들어오긴 지랄한다고 들어오냐? 아침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방송 들어오지 마, 제발. 너 같은 주댕이 함부로 놀리는 애들을 들으라고 하는 방송 아니다. 알겠냐? 아이고. 가만 생각해보고 열받네. 들어오긴 지랄한다고 들어오냐? 안 들어오면 되지. 말 바꾸네 하면서 안 들어오면 되지. 하하, 내차 웃겨. 아이고, 참. 말하는 폼새하구나. 쌍욕 나가는 거 많이 참고 있습니다, 진짜로. 야, 눈 있으면 좀, 눈 뜨고 좀 봐. 여기서 사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지 없는지 가가, 이까지 가가 먹었는데 뭐 잘못했냐, 내가? 등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NC 소프트는 여기서 들어가, 여기서 팔아먹었어. 말만 하면 깨지는 줄 아냐? 아이고, 참. 별 등신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아침부터, 씨. 아, 짜증나, 씨. 좋은 기분 다 망치고 있네, 진짜. 세율! 플러스다. 두 종목 플러스지. 현대중공업도 플러스고, 셀트리온도 플러스고. 너무 올라서요. 아니라고. 너무 올라서 아니라고. 여기 밑에만 보입니까? 여기 올라갈 건안 보입니까? 21만 3천원 되고 하니까 못 사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떨지 몰라도 눌려줄 때 기다려줘야 되지만, 다 붙어가 있는, 여기 이평선 다 촘촘하게 붙어 있는 거는 사도 된다. 알겠다. 추석 체크와 함께 7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평선 붙어 있는 데는 여기보다 좀 올라갔다고 못 사면 안 돼. 사야 돼. 세율. 어저께 말 듣고 사니까 올라가잖아. 조금 더 높게 주고, 조금 더 높게 파는 게, 매매 아닙니까? 완전 끝내주긴 바닥에 사서 완전 끝내준 꼭대기에서 판다?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신입니까? 신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신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아, 만나봤죠. 하나님 만나봤습니다. 됐고요. 그건 종교적인 거니까 그냥 패스합니다. 잠깐 보고 계십시오.
양이, 돈 있지? 얼마 있어? 잠깐.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갈 거다. 지금 좀사 빨리. 외국계보다는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이고 400 있어. 100 지르고 여기 오면 100 지르고 여기 오면 100 질러. 돌파한다? 더 질러. 알겠지? 돌파형이 이거 돌파하면 올라타. 다시. 이거 아마 유가 급락 때문에 7% 급락 때문에 빠진 거지. 추세 좋았어. 누가 샀다? 기관 외국인이 샀어. 이거 올릴 거야. 여기까지 갈 거야. 사. 지금 200 사. 100만 딱 남겨놔. 나200 남겨놔, 200. 돌파하면 100더 사야 된다. 대놓지 마. 그냥 시장가로 사. 바로 때려, 그냥. 올라간다. 추세 다 돌렸다. 돌려주면 지지다 돼, 지지. 어떻게? 여기 딱 지지된다고. 그럼 더 사. 200 들고 있지. 200을 지금 200 사고, 돌파하면 100더 사고, 여차하면 다 사버려 그냥. 그리고 왜 이거 올라갈 거 있어. 이거 돌파해내고 양봉으로 돌파해내. 시장이 지금 가면 얘가 가게 돼 있어. 내가 보기에는 건설주 중에 얘가 괜찮거든. 건설 플랜트 이런 쪽에 얘가 괜찮다고. 여기까지 충분히 갈수 있어. 너 손절했지?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갔다. 그렇게 하는 거야. 손절했다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다. 잘했어. 여기 딱 쳐지면 100더 사고 왔다 갔다 적당하면 알지 뭔지. 풀빵 싫어. 야, 셀트리온 더 갑니다. 더 가. 던지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 여기서 힘없이 밀리면 조금 청산하라고. 더 들고 가세요. 이거 잘하면 막 올라가요. 시총 3위 아닙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라가면 데리고 가야 돼. 던지지 마, 쉽게. 쉽게 던지지 마세요. 삼바 20%의 신화가 있었는데 셀트리온으로 다시 한번 더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20% 내지는 셀트리온 많이 먹었다. 저 먹었어요. 좀 적어주세요. 몇 프로 먹었다. 대충 기억나면. 45만원에서 55만가 팔았어요. 이거 베리굿입니다. 장대 양봉이랑 비슷해요. 왜? 갭으로 떴거든. 장대 양봉은 아닙니다. 20일 갭으로 넘어서 최고 좋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닥도 20일 뚫었어요. 개인 투자자들 폭망해가지고 다 던졌어. 여기서 반대매매 나오고 다 던졌어요. 이제 가벼워졌어. 털어낼 거 많이 털어냈어. 여기 양봉으로 자꾸 보인다 했잖아요. 빼기 싫다는 거 눈치챘거든요. 외국인 들어와요. 지금 코스닥. 그죠? 들어올 것 같아. 마이너스 1억이에요. 100억, 500억, 1000억, 2000억 하면서 쭉 땡기면 못 산다고요. 왜못 산다고? 걔는 왜못 산다고? 살 만한 거 저기 위에 있거든요. 못 사요. 계속 갑니다. 셀트리온 계속 간다. 다른 분 먹은 사람 없어요? 먹은 사람 많잖아. 자, 13,000원 가까이 먹고 있어요. 13,000원. 그죠? 5, 6% 먹고 있어. 지금 사자마자. 하하, 참. 참. 이건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44만원 간다 그랬어. 43만 7천원까지 갔어요. 응. 환율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굿입니다. 전체 전광판 간단히 보자면 볼 것도 뭐 없지만, 자, IT 반도체 조선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강세라 그랬어. 통신도 강세라 그랬는데 통신은 좀 그만하네요. 그러나 우리는 셀트리온 바이오 그냥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누구한테 내놔도 안 뒤진다 생각합니다. 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저 가고 있어요. 가면 돼요.
자, 오기노님 있는가 모르겠다. 셀트리온, 아 뭐야, SK 이노베이션. 여기서 던지라 했는데 안 던졌죠? 던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일단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유플러스, 유플러스 반등 나오니까 여기 가면 큰 손실 없을 거예요. 여기 인근 가면 적당히 한번 지켜보시고. 자, 손절 구간 나오는데 손절 안 하면 안 돼요.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면 돼요. 야, 현대중공업 4.3% 간다. 와. 자, 포트폴리오 수급 체크할게요.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 KT 이거는 뭐 외국인 팔고 있네. 됐어요. 이건 외국인 한도 소진 거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어, 외국인은. 기관이 들어오잖아. 이것도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갑니다. 와, 셀트리온 제약 8%. 많이 못 올랐거든, 그동안에. 그죠? 셀트리온 쉽게 던지지 마세요. 쉽게 던지지 마세요. 한번 들고 가봅시다, 일단. 셀 매도 아니에요. 들고 간다고요. 이거 잘하면 그냥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 잘하면 그냥 들어 가세요 일단. 자, 닥터K 팬님처럼 사고 팔고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전략 여기서 좀 밀린다 싶으면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20일 지지권에 사 넣는 거, 이거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더 들고 가세요. 이거 뚫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이 터 나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뚫어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24만원까지도 열려있어요. 그걸 뚫게 되면 강한 장대 양봉으로 막 뚫고 올라가고 있어. 베리굿입니다. 갑자기 기관 외국인 들어오잖아. 이거는 쇼커브링의 물량도 있거든요. 그럼 쇼커브링 매도 때렸던 애들, 이런데 매도 때렸던 애들이, 이런데 매도 때렸던 애들이 급하게 같이 들어온다고요. 매수. 그 쇼커브링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처럼 신규 매수세 들어간 사람들 있다고요. 그러면 매수 세력이 많이 붙으면 이 길을 그냥 더 뚫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던지지 마세요. 자, 양이는 이거 잘 보고 딱 처진다. 여기 더 실어버려. 돌파한다. 조금 더 추가해버려. 현대중공업. 야. 왜야 그런가 하면 여기 다이렉트로 왔는데 저 밀리려고 폼 잡고 있잖아요. 그냥 패스합시다. 패스. 수익이잖아 이제. 물린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추가해라 할때 추가하고 했으면 물린 사람 없습니다. 하나 또. 야, 이게 좀 빠질 수 있는 모양이긴 한데 이것도 전략 드립니다. 여기서 잘 끊어내고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끊어내고 여기서 다시 사놓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좀더 끌고 가세요. 41만, 아 14만 천원까지 좀더 끌고 가십시오. 여기 처지는 거 보고 끊어내고 여기서 다시 올라올 때 지지권에 다시 사놓을 자신 있는 사람은 다 말고 3분의 1 정도 그렇게 해보고, 그거 크게 자신 없고 난 직장인이라서 크게 그렇게 못하겠다면, 시장이 터나는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길게 한번 들고 가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찬가지 셀트리온도 단기 저항대 왔어요. 20일에서 이제 조금 힘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밑으로 처질 때 던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할 때 다시 사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봅시다. 삼성 엔지니어링 100만원 매수했다. 전 책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사사 하는 거는 저하고 계약돼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저한테 약속한 사람, 채팅방 인원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지, 참고로 마십시오. 저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검증해보시고 참고 되겠다 하시면 본인 책임하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밑으로 세게 쳐지면 안 돼요. 여기 깨지면 던질 각오해야 됩니다. 여기. 17,000원 밑으로 깨지면 던질 각오해야 돼요. 아,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씨.
아침에 씨. 아, 참 대단하네요. 해도 쉬운 철판국이 뭔 잡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이. 제가 녹화 방송합니까? 실시간으로 사사사사인 거예요. 그죠? 실시간 들으면서 다 여러분들 지금 돌아 계신 분들은 실시간 들었던 분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죠? 좋아요 몇개 눌러있는지 한번 체크할게요. 실시간 61분 보고 계신데, 만약에 지금 좋아요 안 눌렀다 아니면 누를 줄 모른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세로로 보고 계신다면 우측, 중간쯤에 실시간 채팅 있죠? 그거 꽃표하는 거 있어요. 꽃표하고 맨 왼쪽에 보면 좋아요 누르고 두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실시간 채팅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방송 무료인데 퀄리티 있다, 들을 만하다, 적중률 높네, 그렇게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뭔 똥소리 별로네 하시면 나가 주시고 다음부터 오지 마십시오. 이 정도 방송 들으려면 여러분들 유료 방송 들어보셨죠? 한 달에 100만 원 내야 돼요.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유료 방송 들어보셨잖아요. 유료 방송에서도 이렇게 안 해줘요. 얼마 사, 얼마 팔아, 손절 얼마이라 끝이에요, 끝. 문자 그냥 보내주고 끝입니다. 틀렸어요, 제 말이. 제가 1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분은 끝내주니까, 그분 제외. 그죠? 1년 동안 110만 원 내고 제가 방송 들었던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10, 한 2, 3년 전에. 자, 단기 저항대에서 조금 흔들림 셀트리온 넣어고는 했어요. 왜? 줄 끊었는데 아닙니까? 이거 아까 끊었어요. 지금 끊은 거 아닙니다. 저항대라서 그래, 저항대. 전략 다시 제시합니다. 치고받고 가능한 사람은 적당히 하시고, 그거 아니다, 그 정도 못하겠다 하시면 여기 깨지면 한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 다시 반등 나온 것 같으면 팔았던 것또 적당히 사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은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생각대로님 날라가네요, 그죠? 근데 잡소리 남긴 애가 했었어. 뭐말 바꾸냐 해서. 자, 시장 체크할게요.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조금 긴 흐름으로 보면 시장이 약간 출렁해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하락하던 추세 돌려가지고 날짜도 매치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고급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여기 며칠에서 며칠? 8일 정도. 7일, 8일, 8일. 그럼 이날도 칠수 있거든. 이날부터 빠졌으니까 8일 빠지면 8일 정도 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 그 시작은 4일 정도부터. 지금 7일째 아닙니까? 매치도 어느 정도 됐어. 날짜 올라갈 매치도 4일 이후 정도부터 올라갈 수 있거든. 한, 둘, 셋, 넷. 여기 이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제가. 올라갔습니다. 날짜도 매치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들고 가도 상관없다. 너무 쫄 필요 없다. 여기가 좀 저항대이긴 한데 외국인 기관만 조금 더 세게 들어오면 올라갈 가능성 더 있으니까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중요한 거. 중국 개장 해가지고 60일 돌파해야 됩니다. 그럼 좋아요. 근데 미국, 중국 화상회의 했죠? 아마 호재로 작용되면 쉽게 꺾일 상황은 아니다. 낙폭 있는 와중에 미국, 중국과의 관세 정쟁 때문에 환율이 요동치고 신흥국에서 금리 60%를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환율이 급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막 망가졌는데, 그게 만약에 해소가 되잖아요? 반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땡겨 올려야 돼요. 자, 코스닥처럼. 그죠? 선물을 땡기고 있어. 던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너무 쉽게 던지지 마십시오,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시총 3입니다. 그냥 약간 조정받는 거 약간 패스합시다. 그죠?
잘할 줄 아는 사람은 던지고 여기서 다시 받아놓고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것 던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치고받고 하시고 그게 잘 안 된다면 좀 더 들고 가보십시오. 자, 이제 갈 시간 됐습니다. 마감할 거예요. 좋아요 39개. 싫어요는 없네. 걔가 싫어요 안 들어오고 나갔나? 아니, 듣고 있나? 유튜브도 빨리 그 강퇴 기능이 있어야 돼요. 채팅만 못 날리게 하는 거지. 강퇴 기능이 있어야 된다니까. 시덥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무료인데. 단기 고점 때 와서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수 스트레이트로 땡겼어요. 어저께 매도 때렸던 애들, 물타기 했던 애들 다 죽는 거예요. 더 땡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갭 상승 너무 좋겠다 했고 갭 상승 나왔어요. 우연이 아니라 메커니즘이 그렇거든요. 선물 매도 때리고 풋옵션 때리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왜?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만할게요. 마칩니다. 여기가 막판에 땡기긴 땡겼습니다만 20일의 저항권이잖아요. 아직까지 미국이 그때 별로였거든요. 그러면 매도 포지션 갖고 있던 애들이 이런 데서 매도 포지션 더 빠질 것 같아요. 매도 포지션 가졌던 애들이 홀딩 내지는 물타기 하면서 여기에서 마지막 희망을 건다고요. 마지막 승부를 건다고요. 야, 20일이니까 저항받지 않겠느냐. 한만 축 처지면 자, 본전 내지는 손실 축소할 수 있다 하는 기대감 갖고 있다고요. 그 기대감을 안 살려준다고요. 쫙 땡겨가지고 그냥 돌려버린다고요. 그럼 다 죽어요. 여기서 매도 때렸던 애들이 이만큼 올라가면. 그리고 손 들고 나면 좀 흔들흔들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게 선물 옵션을 13년 해봤던 닥터 K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케이스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주식만 해봤던 사람들은 그런 걸잘 몰라요. 그래서 비교적 닥터 K는 지수의 향방에 대해서 확률이 좀 높은 겁니다. 자, 미국 선물, 해외 선물 지금 체크해보죠. 마이너스 다우 0.14,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62. 야, 왜 이리 또 많이 빠져서 시작해? 어저께 좀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이. 자, 장중에 좀 끌어 땡기는지 여부 좀 체크해보셔라. 미국이 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물이고 하니까 아직까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 마이너스 1% 내지는 이렇게 너무 처지면 좀 문제가 있는데, 처지기보다는 적당히 좀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중국 더 올라가는지 체크하시고 중국이 막1% 이상씩 막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들고 있는 거다 홀딩하십시오. 거의 그것이 추가 수익 더날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지수상 다 말씀드렸고 외국인 선물 매수세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서 장 끌어당기는데 성공하고 있고, 자, 모든 업종에서 강하게, 지금 나오다가 지금 IT는 좀 처지고 있어요. 그죠? 조선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죠? 통신, 그죠? 바이오 강한데, 포트폴리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장 반등 타임이니까 너무, 너무 성급하게 던지지 마셔라. 공부한 대로만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해드리죠. 무료 방송입니다. 유료 아니에요. 무료로 닥터K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낫다 생각하시는 분은 딴지 아니고요. 좀 알려주십시오. 무료인데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할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방송합니다. 장중에 방송 일정들 참고를 하시고요. 장중에는 정확하게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 다른 업이 있거든요. 꿈이 있다면 주식 방송만 풀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그것을 위해서 시도를 할 건데,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반드시 표시해놓고
유튜브에서 객에서 안 날라온 거 빼고는 다 날라갑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페이스북에다가 아니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 검증해보시고 들을만하다 하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좋아요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좋아요 몇 개 없고 하면 힘이 안 나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인데요.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닥터케이가 힘이 나겠죠. 광고 요새 광고 수입 별로 없어요. 하루에 4천원도 안됩니다. 방송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되니까 광고 넣을 땐 열중 쉿 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방송 주식상처부 탈출 팁 1부터 10까지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부터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